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매번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때 가장 누구에게 영향을 받나 싶었는데 물론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나 싶어요. 그럼요. 예. 아주 큰 영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길러내는 기독교 대학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 다음 세대 예비 사역자 양성과 함께 목회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15대 총장님이신 이후정 총장님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총장님. 네, 저희 학교는 이제 133년 이렇게 창립 133년을 오래 지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셔서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렇게 인천으로 들어왔잖아요, 제벌포에.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지금 정동 자리에다가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동 제일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또 여러 선교사들이 같이 오셔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도 목회자를 키워야 되니까 선교사들이 오셔서 뭐 그런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신학교육을 거기서 이제 여러 한국 사람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학 기초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 그래서 그때 시작한 거를 기점으로 우리 학교 창립을 이제 정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거기서부터 이게 발전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더 신학 교육이 준비가 되고 지금 저희 학교가 있는 냉천동 서대문 냉천동 31번지에 있는 그 학교가 예전에 우리 감리교 선교 본부도 됐었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의 신학교 자리고 그 역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33년 되는 동안에 뭐 수없이 많은 일제시대 그리고 뭐 현재까지 신학생들을 배출했죠.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는 학교고 현재로는 한 1,5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학부와 대학원에 우리는 그냥 신학만 하는 학교입니다. 일반 학과가 없고. 그렇죠. 참. 맞습니다. 학부 신학생 한 800명 그리고 대학원이 한 700명 또 700-800명 이제 큰 규모죠 학교는. 그래서 일반 학과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렇죠. 일반 학과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제 일반 학과로 뭐 서울신학대학이나 뭐 총신대학교가 되고 한신대학교. 저희는 그냥 예전 이제 미국의 세미나리처럼 그냥 신학교 중심이다.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우리나라 복음 역사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감리교의 모교죠. 그렇죠. 역사가지로. 총장님을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91년부터 가르치다가 지난 11월 달에 선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15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산 이제 하다가 그래서 2월 1일부터 공식적인 제 직임을 했지만 뭐 선출된 이후로 계속 학교를 하게 됐죠. 근데 취임식도 못 했다면서요? 취임식을 한다 미루다가 이제 2월 달에 바이러스 코로나 오면서 취임식을 이제 3월 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입학 예배도 못 드렸고 이제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취임식은 손님들도 초청해야 되니까 이제 미뤄보자 하다 결국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 총장 선출은 또 좀 다른 때랑은 달랐다면서요. 좀 특이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방식이. 우리 한국에서 처음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총장 선거가 좀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서 그냥 직무대행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한 3년을. 막 난이죠. 뭐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문들도 다 그렇고 학교 자체 공동체 학생 교수들이 이번에는 진짜 뭔가 감리교 신학대학의 새로운 역사를 좀 세워보자. 총장 선거부터. 그래서 주로 그냥 이사님들 중심으로 항상 했는데 추천위원회 지난번도 해서 거기에는 뭐 학생들도 교수들 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체 공동체가 하자 그래서 학생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학생이 네. 물론 1,500명 그렇죠. 학생 전체 또. 학생 전체.
동문도 뭐 다 대표해서 한 80명인가 또 전국적으로. 와, 네. 동문 대표도 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사들도 참여하시고요. 네. 교직원을. 교직원도 다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교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수는 물론이죠. 우와.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한 4단계에 걸쳐서. 예.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가부 간에 나중에 이사회에서 투표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걸 다 평가를 모든 7개 영역으로 해서 예. 그 퀄리피케이션을 이렇게 자격을 제가 그렇게 다 그걸 다 겪은 사람입니다. 까다롭게. 근데 모태 신앙이세요, 총장님? 네,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원래 장로님이셨고 네.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물론 이제 기독교인 집안에서 네. 태어났고 저희 어머님은 이 황해도 연안분이고 저희 네. 아버님은 전북 익산분인데 네. 두 분이 이제 서울에서 만나서 6.25 이후에 결혼하고 저를 낳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를 이제 교회에서 태몽에 네. 우리 어머니 항상 얘기하셔요. 네. 내가 너를 낳을 때는 태몽이 모세를 봤다. 아~ 그러니까 이제 모세라는 게 네. 꿈의 허연 할아버지가 네.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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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가락지를 주면서 선물로 주니까 잘 받아라. 꿈에 그렇죠. 그게 태몽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이렇게 환영하고 교회에서 네. 그리고 목사님을 네. 그러면 그때 낳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제 태몽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물어보면은 나는 커서 저는 커서 목사가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랬대요. 그러면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다고요? 장로님 저희 아버님은 그다음에? 장로로 오래 하시다가 이제 네. 사업에 크게 실패하시면서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궁정동에 살 때 그러다가 옛날에 사업 실패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님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사업이 실패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일제시대 아니면은 뭐 그 후에 직장생활 하실 때 아마 야간이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강남대학교가 된 중앙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예. 네. 예.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난 뒤늦게 좀 인생을 한번 바꿔 살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선배 잘 아는 감독님이 저희 아버님과 형제 같은 분인데 예. 그분이 소개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고흥반도에 있는 아주 예. 시골 교회 고흥? 네네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땅 끝까지 네. 가셨구나. 네네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멀어요. 우리 네. 어머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 저는 서울에서 이제 동생들 데리고 네. 소위 말하면 소년가장처럼 고학 네네 아니 동생들을 네. 직접 데리고서 공부를 하셨어요? 아 그렇죠. 몇 명이네? 저희 누나들은 사실은 이모네 집에 가서 네. 그냥 뭐 예전식에 하면 더부살이 같이 네, 얹혀있고 네. 이모님이 그냥 받아줬고 누나가 쌍둥이에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맏아들인데 제 여동생하고 남동생 둘을 데리고 네. 제가 지금 이제 응암감리교회라고 북가자동이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6개월마다 방을 옮기면서 단칸방 전세방 살이를 했습니다. 밥해 먹이면서 제가 밥을 해 먹였습니다. 세상에 동생들을 남자 제 여동생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맏이라는 책임 때문에 네. 그리고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아버지 이제 개척하시고 제가 고학하면서 아르바이트 그래서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건 제가 무슨 양계장에 가서 예. 방학 때는 닭똥도 치우고 예. 그냥 온몸에 막 그냥 이가 막 들켜다니고 밤중에는 네. 그리고 뭐 신문 배달도 하고 동생들 네. 굶길까봐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학생 이제 과외도 하고 그 부모님들은 저기 고흥반도 네.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뭐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는 뭐 쌀 조금 줬잖아요. 네. 먹을 거 쌀이나 그러니까. 모리 뭐 그러니까 아유. 뭐 돈 받는 게 거의 없으니까 아니 목사님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하셨대요? 아니 목사님 있잖아요. 네.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귀공자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풍파를 다 겪으면서. 진짜 남들이 보기에도 아니 어디 닭똥 치운 얼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신학 공부하실 때도 역시 똑같은 생활이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뭐 네. 매일 교회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네. 그러다가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너 좋은 대학 가서 미국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은 이제 MD부를 나중에 70년대도 그랬잖아요. 그걸 아셨나 봐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때 감리교는 그저 학부만 졸업하면 네. 다 목회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뭐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모교회가 그럼 감리교였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원래 감리교시고 저희 어머님도 네. 황해도에서 감리교시고 예. 연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감시는 가려고 선생님이 뭐 만류했지만
뭐 좋은 대학 많이 보내야 되니까 옛날에는. 제가 참 하나님의 뜻이 신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살던 집이 북가좌동에 살았는데 응암교회 다니면서 그쪽 동네거든요. 예. 철거를 당하게 됐어요. 철거를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에서 판잣집들. 그렇죠. 제가 판잣집에 살았어요. 제가 살던 집은 뚝방에 이렇게 바닥에 이게 뚝방이라면 바닥인데 차가 한 번 지나가면 먼지가 이렇게 흙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전체가 이주하면서 간 곳이 바로 백마입니다. 일산 뒤에? 그렇죠.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로 이사를 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고 만으로 20살도 안 됐는데 세상에 힘든 건 다 짊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이 저보고 그러나 너가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목사가 되려고 들어갔으니 거기서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자. 엄마랑 아이고, 이 어려운 상태 엄마랑 같이 신학교 1학년한테 그래서 신학교 2학년 여름에 담임 전도사로 제가 서울 그때는 서울 연회가 없었어요. 예. 그때 중부 연회, 동부 연회, 뭐 남부 연회 이랬는데 중부 연회 경서 지방 백마교회 담임 전도사로 75년 여름에 제가 이제 파송을 받고 정식 파송. 그러면 그때는 담임이 됐었어요. 그럼 정식 파송 받기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75년, 74년에 가서는 이제 집 짓고 창고처럼 집 하나죠. 교회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다가 말하자면 그 가마니 때 깔고 프롱풀 켜놓고 전기도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대상도 다 교회에서 버린 거 지역에 오셔서 우리 어머님이 가서 실어 뭐 메고 오셨던지 뭐 낚였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슬래트하고 이제 이런 무슨 저 이런 브로크 담으로. 저건 제 어렸을 때 어머님이 어렸을 어머니께서 때 제가 애기였을 때 저 어머니 젊었을 때 이런 사진도 그냥 참고로 옛날 우리가 살던 집입니다. 잘 사셨네요. 궁정도 52호 자전거죠. 이건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사진. 어머 세상에. 잘 유치원도 다녔어요. 유치원도 다니셨어요? 제가 삼흥 음악학원. 저도 유치원을 못 다녔는데. 아 옛날이죠.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아버님 사업에 좋았을 때는. 저는 잘해서 이건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제가 중앙고등학교 나왔어요. 역시나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지는 안 보입니다. 잘 보시면 보여요. 자, 여기 이겁니다. 가봐요. 이거. 아우 세상에. 백마 감리교회. 보이죠? 백마 감리교회. 브로커로 싸갖고. 그러면 지금 목사님. 전집입니다. 목사님 맞으시죠? 제가 그때는 전도사. 총장님, 전도사님. 저죠. 저 같지 않죠. 대학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인데 저런 복장이세요? 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저게 한 40은 되신 분의 복장 같은데. 얼굴이 초췌하잖아요. 담임이니까 그래도. 그때는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근데 그때 그러면 성도들이 누가 모였어요? 보통? 그러게요. 처음에 개척하니까 애들밖에 없죠. 애들. 제가 지금 말하면은 이 중고등부 사역자 비슷한 거죠. 나이가 신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이들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 집 애들이 많잖아요. 걔들이 이제 제가 동네 한 바퀴 빽 놀면 따라와요. 그럼 이제 제가 담임 전도사를 합시고 이제 걔들 주일학교. 그다음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은 또 토요일엔 중고등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 바로 그 집 바로 앞에. 그래서 이제 박 집사님인데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막 일하러 다니는 분이고 딸만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개척 멤버예요. 우리 집 앞이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 같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아마 어머니 저를 보고보다는 어머님 보고 이제 교인들이 기도도 어머니 많이 하시고 헌신하셨으니까 교인들이 조금씩 생겼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대신해서 제가 4학년 졸업하면서 아버님이 올라와서 저 교회를 맡게 됐을 때는 교인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는 또 다시 개척을 하시고. 근데 저는 다시 개척하고 싶지 않았는데 첫 개척도 사실은 어머님 때문에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뭐라는 거 아니 네가 왜 개척을 하냐. 공부해야지. 공부 잘하니까 너가 저는 그렇게 개척하면서 매일 새벽기도 4시에 하고 기차 통학해서 서울역에서 백마기 간이역이거든요. 그때 서울역부터 걸어 다니고 오후에는 돈이 없으니까 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남동생은 연대 세브란스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사실 우리 어머님이 결국이니까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아버님하고 합치자 사부님이 충남에서 연서에서 연서 감리교회 하시다가 백마 감리교회로 오시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어떤 서울에 있는 아주 조그만 노인이 하시던 은퇴하는 목사님이 하시던 교회를 좀 테이크오버 했어요. 그분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 주례하신 분이에요. 황해도에서 목회도 하셨고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그 교회를 그냥 가족들이 하다가 노인이시니까 말년에.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거를 맡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 제가 그걸 맡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개척을 다시 했죠. 그리고 나서 네. 군목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 군목님이 그분은 이제 장교들 교회를 하고 있어요. 장교들 교회는 좋죠. 아, 좋지겠죠.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교회, 해군 통제부 교회라고. 아. 거기는 뭐 총 거기 말하면 해군 함대 사령관은 제독인데 별이 세 개입니다. 네. 그리고 뭐 별들도 있고 뭐 대령부터. 네. 근데 이제 하사관들은 거기를 못 가잖아요. 부사관들을 위한 그렇죠. 그래서 부사관들이 살던 신흥동 관사 지역하고 네. 장교들 관사 지역은 따로 있어요. 도만동이라고. 그래서 네. 그 관사 지역에 아파트 조금 훨씬 살기가 아주 가난하고 그렇지. 좀 비천하죠. 네. 네. 하사관들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교회가 해군 신흥동 교회죠. 네. 자, 그러다가 목사님.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개척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개척했어요. 그죠? 네. 교회 한 가정 가지고 네. 그것도. 자, 그리고 나중에 교회 잘 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또 네. 유학을 가십니다. 80 그러니까 85년에 유학을 가서 86년에 박사 과정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져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네. 제 아내는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이민자. 이민자죠. 네. 네. 근데 거기 가서도 개척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교회 학교 네. 영어로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교 네. 그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얘네들이 뭐 한국 애가들이 아니거든요. 네. 못 알아듣지 한국말. 걔들 영어로 하면 제가 못 알아듣고. 걔들 영어로 어떻게 따라가요? 내가 한국에서도 교회를 세 개나 개척했고 나는 개척교회 사명이 있다. 성교회.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 우리가 감리교회가 없는 데를 찾아서 예. 교회를 개척하자. 미국에서. 네, 아틀란타에서. 네. 근데 사모님 건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또 겪으셨어요. 처형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예. 안타깝게도. 무슨 암? 혈액암. 이제 백혈병이죠. 백혈병. 네. 제 처가 저희 처형한테 이식을 한 거죠. 네. 뭐 근데 복잡한 왜, 의학적인 과정. 그 되게 잘못했어요. 왜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회복이 안 되셨다면서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하고 돌아왔어요. 방학이니까. 최초도 네. 교수 생활했으니까 그 후에 한국에 와서. 네. 그러니까 우리 처형 쪽에서 친구 통해서 이제 봄이 됐는데 여름에 하고 네. 다시 한 번 더 이식을 해줄 수 있겠냐. 왜냐면 회복이 안 되니까. 아, 처형도 안 되시고 사모님도 근데 제천은 와서 이상하게 후유증이 오면서 네. 고통을 많이 당하고 불면증에다가 또 뭐 이렇게 무슨 이런 정신적으로 무슨 이제 공황이라는 게 예, 예. 물론 여자들은 또 갱년기 지나고 이러면서 다 힘든 게 많잖아요. 여성분들은. 네. 저희 제 아내도 뭐 그런 걸 겪었고 뭐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건강도 예. 나빠졌는데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어떻게 두 번 하겠냐. 근데 그러던 중에 사실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 저는 계속 기도하고 제 아내도 기도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 붙들고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네. 너무 고생을 하니까 불쌍해서. 그러다가 사순절 마지막 목요일 세종 목요일. 세종 목요일 날 새벽에 제가 새벽에 저는 일찍 일어나서 옛날 목회할 때는 4시만 일어나면 새벽 기도했으니까 예. 지금도 4시면 일어나 새벽 기도해요. 네. 그건 뭐 일생 동안 제 네. 몸에 밴 습관이니까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피곤하니까 뭐 깜빡깜빡도 하고 그런 적이 많잖아요. 한두 시간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하다가 깜빡하다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딱 깨면서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깬 거예요. 예. 꿈속에서. 근데 그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기를 원하네. 그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구주의 십자가. 그 찬송을 탁 하면서 깨면서 제가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예. 제 마음에. 이건 의학으로도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제 아내도 죽어가고 제 처형도 낫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동생. 그래서 그때 부활절 지나면서 전화가 왔는데 부활절을 기해서 제 처형의 그 혈액이 예. 정상이 된 거야. 아~ 기적이죠. 야, 응답을 받으셨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네, 너무 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이제 회복이 되고. 아 그래요. 뭐 이제, 처형 회복된 걸 네. 얘기를 듣고 아내분도 서서히 좋아진 거. 형제니까 서로 어렵죠. 희한하네. 아니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렇죠. 처형이 이게 백혈병이요. 어려워요. 지금 이제 신학대학교를 맡은 총장님으로서 정말 이 신학대학교가 건강하고. 네. 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부흥도 돼야 되고 그럴 것이고. 그렇죠. 그걸 원하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요. 신학대학은
사실은 영적으로 우선 바로 서야 된다. 네. 예. 네. 근데 과거에 뭐 열심히 했죠. 하느라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영성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목회를 오래 했고 다른 어떤 교수들보다. 그래서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감람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네네. 삼각산 네. 그 저쪽에 평창동에 어떤 기도원을 서울연회에 우리 감리교 연회가 있잖아요. 네. 남성교회 분들이 샀어요. 그걸. 이제 요새 기도원들이 잘 안 모이니까 내놓은 거를. 근데 사는 과정에서 이거를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예. 오, 학교에다? 예. 네, 기도원을 말하자면. 네. 우리 학교에서 한 30분? 네. 평창, 우린 서대문이고 거기 평창동이니까. 북악산. 예. 아니, 그러니까, 오, 좋다. 네. 세검정.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후에 이제 그분들도 거의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예. 기도 모임을. 네. 기도 모임이 있어요. 서울연회 남성교회 또 청장연회가. 근데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네. 매주 목요일마다. 네. 아침에 교수님들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해주고 예. 다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목사님. 네. 네. 뭐 제 기도 제목은 한국 교회가 네. 이제 아름답고 네. 본래의 모습으로 네. 한국 교회가 지탄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아픔이 있잖아요. 네. 뭐 양적으로는 크게 부흥했다고 해도 진짜 내용과 그 예, 그 질이 네. 질이라고 할까 그 진짜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 빛이 있다 진짜 교회가요 거기 기쁨이 있고 하늘나라의 빛과 영광이 있으면 예. 전도 안 해도 다 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교회에 가도 이게 뭐 세상인지 교회인지 네. 뭐 또 세상 앞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교인인지 뭐 세상 사람들과 하나 차이가 예. 없다 가치관이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가질 때 네. 제 기도 제목이죠. 네. 영적으로도 우리가 충만하고 개혁이 돼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이 사회의 네. 지도자들이 돼야 되고 네. 인도자들이 돼야 되고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평신도들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은 한국의 미래 역사도 이 어려운 분단의 시대에도 기독교가 제 사명을 일제시대에 우리가 33인 민족 대표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죠. 반까지 우리 학교도 6명, 7명이 감시 출신들 반 이상이죠. 네, 다 왔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사명, 역사적인 사명. 네.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본래의 그러한 진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예. 물론 방송도 그렇지만은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네. 어떤 갱신과 개혁이 돼야 된다. 네, 예. 네, 네. 저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15대 총장님이신 네. 우리 이효정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주셔서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효정 총장님 말씀대로 사람 하나를 바꾸면요. 네. 정말 인류 역사가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네. 시스템, 건물 뭐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네.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네. 많은 우리 이제 목회자가 될 분들을 키워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또 그 다음 세대 계속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감시뿐 아니라 네. 이게 저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그렇죠. 사명이거든요. 네, 정말 네. 제대로 영성과 리더십을 갖춘 예. 그런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될 텐데 그래서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예.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빛과 소금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